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한동안 제가 잠깐이지만 영상 정리하면서 제거 영상 정리한다고 영상 안 찍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촬영을 제가 안 했는데, 카메라가 넘어갔네. 제가 촬영을 제가 안 찍는다고 해서 영상을 제가 안 올렸어요. 제거 영상 정리하고 간다고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찍었어요. 게다가 오늘 이제 원래라면은 제가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원래는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그래서 영상은 지금 잠깐 찍게 되었어요. 뭐 잠깐 지금 밖에서 잠깐 일하고 들어온 상태라 잠깐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 막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거냐면, 앞에 지금 보이시는 거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거 과자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3월 올려 가가지고 이제 이게 슈퍼링 치즈. 이게 뒤에 지금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봉지에다 샀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런 데다 샀거든요. 여기 슈퍼링 치즈라고 보이시나요? 어쨌든 간에 슈퍼링 치즈 보이시네요.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말레이시아 거고요. 저희 나라 거 아니에요. 외국 건데 이게 원래 가격이 이제 1580원에 8봉지에 이런 자그마한 8봉지에 있는 게 1580원인데 그때 할인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가지고요. 이제 원래 1580원인데 8봉지에 790원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제가 사봤어요. 이거 이제 한라에도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이거 롯데마트에 산 건데 괜찮아가지고 그 짠맛이 좀 덜해요. 약간 치즈 맛도 좀 나긴 나는데 짠맛도 좀 덜하면서 이제 편하게 먹기 좋았던 것 같아요. 치즈 약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두 봉지에 샀거든요. 8개 넣는 거두 봉지에 샀는데 한 봉지는 저희 엄마가 이제 가져가시고 한 봉지는 제가 어제 해가지고 어제 저거 이제 네 봉지 정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짜그마한 것 같아요. 동그랗게 짜그맣게 돼 있고요. 이게 동그란 게좀 크지는 않고요. 좀 작게 짜그마한 과자가 있는데 많이 아니고 몇개좀 들어있어요. 괜찮아요. 맛은 괜찮고. 약간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과자 같아요. 약간 좀 짠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기에 부담 없이 먹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거 제 영상 저번에 한번 이거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노실라 스틱 오리지널이라고 이제 초콜릿하고 과자 같이 이제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초콜릿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스켓 같은 거를 이제 찍어 먹는 이런 과자죠. 어쨌든 간에 초콜릿에다가 이제 이런 비스켓을 어쨌든 간에 이런 과자를 이제 찍어 먹는 그런 과자잖아요. 이게 원래 1,000원짜리인데, 원래는 이제 1,000원짜리인데 이제 제가 나중에 왔을 때는 1,300원인가 1,200원인가 1,200 얼마인가 팔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샀을 때는 제가 1,000원을 주고 샀었는데. 나중에 갔을 땐1200 얼마, 1290원인가요? 뭐, 어쨌든, 1250원인가, 어쨌든, 1200 얼마에 팔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랑 같이 이제, 할인, 이제 하는 데서, 이제, 할인하는 데서 산 건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1000원짜리라고 돼 있고, 5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 봉지가 들었어요. 제가 이게 어제 뜯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여기가 초콜릿 부분이고, 이제 날짜 부분 있는데, 이 날짜가 아마 4월 13일까지라서 아무래도 아직 한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달 이상 남았죠. 4월 13일이면요.
그죠. 한달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싸게 파는 거 보니 좀 저렴하게 산것 같아요. 어쨌든, 초콜릿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비스켓 부분. 딱 보이시죠? 이게 한 봉, 이게, 이렇게 한, 이제 통이잖아요. 이렇게 한 통,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게 500원인데, 그 반값이니까 2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이거 원래 어제 하나 먹어봤거든요. 예, 괜찮더라 맛이. 예, 약간 좀 뭔가 저 이제 스프레드 초콜릿하고 브레드 스틱 과자. 뭐 스프레드는 이제 아무래도 초콜릿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그렇고 스틱은 아무래도 뭐 스틱은 뭐 간단하게 들어갔네요. 이제 코코아 분말은 이제 스프레드에 들어갔고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스페인 거네, 이것도. 이거 우리나라 게 아니고 스페인 거. 외국 거네요, 어쨌든 간에. 예, 네, 어쨌든,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뭐죠, 이제 한 번씩 사 먹는 건데, 자주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할인 같은 거할때 가끔씩 사 먹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어요. 사실 원래라면 오늘 영상 안 찍고,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영상을 찍을 텐데, 그냥 한번 이제, 오랜만에, 어제 영상 정리가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아마 영상은 이번 주는 안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상을 찍어도 이번 주는 안 올라갈 것 같고, 이번 주는 제가 업로드 안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제가 업로드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이번 주 안에 뭐 제가 업로드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봐야 될것 같아서, 예.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업로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또 찍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무슨 이제 광고 같은 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제품 같은 거? 예, 그런 걸좀 이제 촬영해 달라고 이제 지금 들어왔더라고. 어제 쪽 찍어 왔었는데 제가 어제 쪽지 미처 확인 못 하고 오늘 제가 확인해 가지고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온 쪽지였는데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무슨 이제 뭐 붓기 빠지는 이제 무슨 이제 팥 파우더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건데 저도 정확히 그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일단 남겨놓긴 했는데 저도 뭐 뽑힐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제 저제 채널을 제가 할제 채널을 그쪽에서 사용을 할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지? 뭔가 층 같은 게 먹었네요. 어쨌든 간에 뭔가 묻어가지고 예. 오늘 이런 과자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저렴하게 할인해가 산걸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영상 찍게 되었어요. 업로드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업로드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수도 있고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 영상 보시는 분이 언제 업로드 될지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영상 안 찍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필 영상 정리가 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토요일 날쯤에 영상 업로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모르니까 뭐 일단은 이제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제발.